외계인이 경희를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했다. 파티에 중요한 정보를 메시지로 보냈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파티에 중요한 정보라고요? 언제 어디서 그런 거겠죠. 그려봐야겠어. 숫자일까요? 근데 저 검정 색깔 칸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불규칙해가지고 이게 각자 숫자 하나씩인가? 아니면은 감 오는 거 있어요? 감 오는 거 있어요? 없어? 이게 저 상하가 약간 이 맨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이거 획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운데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하 하하하 하라고 써있는 거. 상, 중, 하잖아. 우리도 모일까? 네 같아요. 지금 이게 뭐야? 그러게. 이쪽에 첫 번째 거가 상하가 있고 이렇게 있고 땡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를 그냥 위에 맨 위에 있는 거랑 맨 아래 있는 거를 그냥 상하라고 쳤을 때.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이거가 뭔가 전혀 아무런 단서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중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 몰라. 오케이. 어? 안 됐다. 어? 몰라. 오케이. 어? 안 됐다. 하석진 씨 대변인입니다. 여기와 관련이 깊은 분이죠? 우리 중에 가장 관련이 깊은 분이라 그런지 촉이 왔습니다. 앞뒤를 이렇게 여기 앞뒤를 이렇게 여기 아닌가? 여기 나쁜 줄 알았어. 어떡해. 상은 위란 뜻이기 때문에 위에다 그으면 됩니다. 그죠? 요거에 위에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쫙 그어주세요. 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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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잖아. 이거 이렇게는 나는데 여기가 이렇게 쫙쫙 맞죠? 비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 중, 하를 다 그으면은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요. 형 거기 멈춰.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걸 연결시키셔야죠.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요. 형 거기 멈춰. 이걸 연결시키셔야죠. 그 얘기였어? 다른데? 나는 그 위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거 거기...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 시간 제한 없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너무 정들이 없으시네. 약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연결시키셔야지. 여기를? 네. 아니다? 그래,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거 안 그런 거야. 뭐야? 그거 맞는데?
내가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되죠. 됐어, 됐어. 맞췄어요. 모르겠어. 확실하진 않아요. 이제 나가시면 혼자 풀어야 돼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할 거예요. 이제 맞춰. 저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하고 그럼 네 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그대로 아래 위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상하가 있으니까 이 칸에서 상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위에 칸은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칸은 하니까 아래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하니까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 맨 아래 칸은 상하니까 다 더하고 다 더하고 이게 중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을 선을 그으면 크리스마스 때 갈 수 있는 클럽. 제가 복장도 클럽 복장. 네. 맞나요? 프리 과정이 맞나요? 우리 두 팀 다 같은 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리 과정이 맞아요? 다들 너무 똑똑하다. 근데 스텔라 씨가 네.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저는 맨 마지막에 미음이 나와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을 그어야 된다고는 스텔라 씨가 알려주셔가지고 찍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 답을 하석진 씨가 제일 먼저 접근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인가? 진짜로? 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와, 정확하지가 않아. 맞네 맞아. 근데 깔끔하지가 않아. 깔끔한데. 그래? 깔끔하진 않아.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 맨 위에 짝대기랑 아래 짝대기를 글자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타일러가 바로 그 짝대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동안에 이미 우리 팀장님이 정답을 누르고 앞에서 이미 잘못된 그렇죠. 배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렀죠. 예, 애석하게 됐죠. 아, 저 때문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성 씨? 네. 인성 씨? 네.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제 워밍업 하고 있어서 네. 후반부에 좀 더 폭발시키겠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또 많이 가죠? 어딜 가 보통 가요? 옥타 쪽이 아니면 저쪽?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순환? 인석 씨 순환? 클럽을 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음악도 최신 네. 다음 문제를 자, 문제 제외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현무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다. 답은 무엇일까? 다음 등식에서 선 하나만 추가해서 식을 성립시켜봐. 단 기호와 등호는 건드릴 수 없는 거 알지? 1 나누기 100은 100. 좋아! 단 기호와 등호는 건드릴 수 없는 거 알지? 1 나누기 100은 100. 오! 하. 좋아, 좋아! 아. 아. 나가서 멋지게 풀어줘요. 아니 뭐 보자마자
알았죠? 어, 나 알 것 같아. 아니, 빨리 눌러요. 일단은. 빨리 눌러요. 언니 그럼 빨리 눌러요 일단은. 일단 빨리 눌러 빨리. 틀리자마자 맞춰야 되니까. 어 무섭다. 오늘 장난 아니다. 이렇게 살기가 재밌다. 1 나누기 100은 0.01이잖아요. 네네. 0.01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죠. 시간 끄는군요. 분량 확보.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 우리 스포츠 하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0.01 하면은 1푼이라고 합니다. 8푼이 푼. 1푼. 와, 이런 방식으로 진짜 느린다. 1%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풀었는데. 여기. 띡 그러면은 1%가 돼서 오. 정답은 풀이라는 얘기는 왜 한 거죠? 방송이 안 나갈 것 같아서. 너무 빨리 맞춰서 통으로 편집될까 봐. 네. 중얼중얼 된 거예요. 아쉽다. 시원 씨도 되게 아쉽거했는데 같은 답이에요?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타이밍을 놓친 게 그 퍼센트도 생각했는데 이쪽 100에서 이 일이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딱 그으면 100분의 1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아~ 네. 아~ 그 방법 두 개를 생각하다가 먼저 누르시더라고요. 아, 100분의 1로? 저도 100분의 1 생각하다가 퍼센트 딱 생각났는데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결자가 붙으니까 어우 너무 빨라요 진짜. 뜨겁다 뜨거워. 문제를 읽자마자 일단 몰라도 아무나 하나 누르는 걸로 할까요? 나가서 생각하면 돼요. 스텔라장 못 본 새 많이 달라졌네. 승부욕이 엄청나졌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1대1 동점입니다. 자, 동점이고요. 빨라, 빨라. 빨라요. 피튀긴다. 문제 어려운 걸로 알았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적이야. 네. 이렇게 배열을 보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이게 가로로 봤을 때 뭐 3개에서 4개가 있고 세로로 봤을 때 이게 막 그 앞뒤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게 이상해가지고 그게 뭔가 저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이쪽을 평면으로 했을 때 그거의 좌표일 수 있다는 말이죠. 올까요? 100개 올까요? 저기 옆에 민지정 여자들 100개 온다고? 좋아 좋아 아우. 언니 그러면 그 순서에 맞는 거에 뭐 알파벳 몇 번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크로스워드처럼 그렇게 하면은 저 세 번째 칸을 알게 되잖아요. 4531329T 그러면 그 위에 나온 알파벳 그거를 조합을 해보면 밑에 그게 나오지 않을까. 단어 그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건 뭐 근데 이게 개수가 안 맞지 않아요? 저 그림에 있는 그거를 맞춰서 약간 파이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저쪽에 딱히 아직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탐을 맡고 있구나. 네. 정보라도. 왼쪽 귀가 이만큼 열려서.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한가연이나 한가연 이렇게 이시로 이쪽이 쓱쓱 흘리거든. 네. 쓱쓱 이렇게 바람 쐬는 척하고. 티 안 나게 해야 돼. 티 안 나게. 너 너무 티 나. 키 커가지고. 내가 봤을 때 저 표가 1 같은 경우 147 땡이랑 12 뭐 땡 3이 1을 공유하는 물건이야. 근데 그게 아마 저기 탁자 위에 있는 것 같아. 그 낱말풀이 퍼즐 같은. 그래서 저 그렇게 나온 그 숫자로 4513922789가 무슨 뜻인지 알파벳을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12 땡 3이랑 147 땡을 만족할 수 있는 페어를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고 저희 물건 중에. 꽃병이 뭐야? 바스. 어렵다. 속상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알파벳에 8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그 저 1, 2, 3, 4, 5, 6, 7, 8, 9가 나온 게 그게 각 그 물건은 알파벳 몇 번째 숫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붙은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나 알았어. 네. 한글? 저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부등호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 친구 석진이가 좀 로마자처럼 생기지 않았느냐. 아, 나 저기까지 우리 스텔라 씨도 그거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아, 로마자. 네, 그래서 아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여기에 그 그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들을 막 넣어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근데 숲으로 돌아갔죠. 근데 갑자기 보인 게 이 로마자 숫자가 바로 해당하는 단어가 아닐까. 알파벳? 네. 이런 게 아닐까. 왜? 여기 4잖아요, 4 이게. 헐. 이게 4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너무 4 이렇게 쓰니까 대박. 이거 5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이런.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7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7이 된다는 거죠. 그 여기가 1이에요. 1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코드에다가 4, 5. 그러면 2인 나오죠, 2인. 와. 3, 2, 9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T가 있어. 네.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제가. 21, 5부죠. 2, 7, 8, 9.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멈출 수가 없어요. 포크야, 포크. 키! 포크. 컵! 이거 나눠줄 때 마음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5분 이거죠. In front of는 앞에를 의미하는 거죠. 정답은? Very good. 네. 아니요, 케이크라고 해야 됩니다, 표기법이. 네네. 케이크입니다. 테이프 아니라 테이프도 있어요.